여기 스카이다이빙 없나? 절대 안 갈 거야. 응? 왜? 왜? 진짜 재밌는데. 떨어지면서 내려올 때까지 응. 입 맞춘 상태면 내가 해줄게. 응. 짐 싸자. 캐리 갖고 와서 짐 싸줘봐. 어? 화보! 어. 잘 나왔나? 당신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? 나는 이거. 이거? 응. 어, 잘 나왔다. 나는 이거. 오빠 장미꽃도 배웠었어? 이건 보지 마라. 와 잠깐만 100일이 지나고 시작했고 1년 되는 날 주려고 했는데 그전에 헤어졌어요. 하루에 한 개씩 하나씩 15분을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할 계획이었는데 하나 둘씩 밀리더니 결국 1년 되기 전에 헤어졌죠. 그래도 확실히 100개는 넘게 되었어요. 나도 남자한테 학 접어주거나 장미꽃 접어주거나 뭐 이런 걸 접어본 적이 없거든. 근데 여자친구 주면 뭐 하루에 한 개씩 15분 옛날에. 하루에 15분씩 투자를 해가지고 03년도에 내가 널 만났으면 내가 천 개라도 접었지. 됐어. 나는 그 여자랑 똑같은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. 아 다른 걸 원하는구나. 응. 5만 원권으로 만들어줄게. 괜찮아. 아 5만 원짜리로? 당연히 그래야지. 내심 생각하고 있었어. 괜찮네. 알았어. 빨간 박스가 왔어. 뭔가 되게 묵직해. 뭐야 이게? 어, 두꺼운데? 선물이야? 책이야? 터키어 여행 생활? 터키? 터키? 이거 뭔지 알겠다. 두 사람은 신비한 매력의 나라 터키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결혼식 필요로 인해서 획득한 비행기 탑승권은 제공되지만 숙소 및 여행 일정은 두 사람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. 가긴 가는 건데 컨셉은 배낭여행? 내가 가까운 데 가자 그랬어. 우리 신혼여행 어디 갈까? 나는 일본어는 좀 되거든. 아 진짜? 그래서 아 일본 갈까 했는데 나 터키 가보고 싶다. 왜? 어? 네. 왜? 아! 가까운 데 가자 그랬지? 날 때렸어? 응. 이리 와봐. 터키 책으로 한번 맞아볼래? 티켓도 있네? 어머 대박. 진짜 가네. 나 창가 쪽. 남자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? 누 매너인데? 안 돼, 창가 쪽은 나야. 창가 쪽이 이렇게 기대고 자기 편해. 그러면 비행기 타면 너가 어깨 빌려주게. 그래. 열기구를 타래, 오빠. 열기구. 오빠, 이건 진짜 높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. 모든 이렇게 전망을 다 보면서 구름과 동급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, 열기구를 타고. 너나 타. 되게 따뜻하고. 생구르누. 생구르누. 이게 터키 말로 너나 타야. 너나 타. 김소은, 이 여자 내 거야. 거드는 미엔. 거드는 미엔. 이것만 알면 되지, 거드는 미엔. 열기구 같이 타자. 시작하와 먹어먹는 기비 우르주. 시작하와 먹어먹는 기비 우르주. 하늘이시여. 열기구라뇨. 생각해봤는데 여태까지 나의 의도대로 됐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소은이랑 시간 같이 보내는 거. 난 그냥 그거면 돼요. 여긴 스카이다이빙 없나? 절대 안 될 거야. 왜? 왜? 진짜 재밌는데. 떨어지면서 내려올 때까지 입 맞춘 상태면 내가 해줄게. 짐 싸자. 캐리 갖고 와서 짐 싸줘봐. 일단 배낭여행이니까 그 배낭을 챙기고. 왜? 그 배낭이에요? 이거 하나로 된다고요? 배낭여행이? 어차피 캐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행 돌아다닐 때 그래. 당신 짐 놓고 다닐 당신 짐은 다 나한테 줘. 오빠처럼 그렇게 갖고 다니면 괜히 더 고생이야. 라면 갖고 갈 거야? 응. 비닐팩 어딨지? 자기 라면 안 먹는데 그 1년에 한두 번 먹는 날이 이날이야? 그럼 여행 갔을 땐 컵라면이지. 다 분리를 해서 갖고 가면 훨씬 더 편하거든. 짐도 줄어들고. 에? 그거 왜 그렇게 해서 먹어? 원래 이렇게 갖고 가. 부셔먹는 거 아니야? 안 부셔먹어. 차라리 안 갖고 가고 말지. 아니야 조금만 챙길게.
같은데 라면을 꼭 갖고 가야 되는 거야?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머물면 외국인들 많이 좀 친해지잖아. 누구 맘대로 친구 사겨? 학교 친구들이랑 먹어야지. 이게 부피 줄인 거야? 응. 겨우 하나 줄었다. 지금 내가 3개 넣었지만 여기서 6개, 7개를 더 넣을 수 있다고. 나 지금 화났어. 알았어. 어, 열 시켜, 열 시켜. 나. 열 시켜. 건들지 마. 삐졌어. 여행 다닐 때 이렇게 했다.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.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남편이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. 소은이랑 나랑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다른 건 아주 화끈하게 서로 달라요. 소화불량, 약 챙긴다? 간편하지? 대단한데? 딱 한 잔씩만 하자. 아,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도라지즈 먹을 때. 9월 19일. 1일. 신혼여행 짐 싸면서. 하여튼 꼼꼼하고 섬세하고. 동거부터 시작했지만 우린 정상적인 결혼을 했고 이제 정상적인 신혼여행을 갑니다. 그것을 기념해서 러브샷.